네, 안녕하세요. 배우 공유입니다. 오랜만에 영화로 인사드립니다. 민기현이다. 민기현 씨? 서복과 기현과의 그 관계, 굉장히 서로 반대편에 서 있는 대조적인 두 존재가 만나서 동행하게 되면서 서로를 헤아리고 이해하게 되고 결국은 어떻게 보면 서로를 구원하게 되는 격인, 네, 그런 관계라고 생각을 했고, 제일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한 게 결국 관객들이 기현의 입장에 대해서 서복을 바라보는 것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. 마지막에 만약에 내가 기현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. 그것 때문에 일부러 보검 씨하고 어떤 거를 딱 정해놓고 둘이서 연기를 한 것 같진 않고요. 굉장히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 서복을 바라보고 느끼고 그렇게 저는 따라갔거든요. 처음에는 낯선 서복이었고 이해할 수 없는 존재, 어떤 존재였는데 같이 이런저런 동행 속에서 대화가 이어지고 상황을 겪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생기는 어떤 연민들도 있을 것이고 이해해가는 폭이 좀 더 이렇게 시간의 중첩됨에 따라 조금씩 쌓여갔던 것 같거든요. 서복은 이제 영화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이제 잘 판단이 안 되는 대상? 으로 이제 설정을 했어요. 보검 씨한테 제가 요구한 거는 이제 감정을 빼달라고. 호감인지 혹은 그 비호감인지 그 경계에 서서 감정을 빼달라. 혹은 겁을 내는 건지 아니면 전혀 겁을 안 먹은 건지 그걸 잘 모르게끔 해달라. 그러면서 오는 약간 사람 같지 않은 지점을 처음에 좀 세팅하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감정 빼는 게 뭐 더 힘든 경우도 있거든요. 보검 씨가 거기서 이제 좀 걱정도 좀 많이 하고 좀 힘들어도 했었는데 그 찍으면서 계속 같이 얘기하고 하면서 좀 무사히 잘 넘겼던 것 같습니다. 좀 새로운 시도를 하는 작품, 뭔가 좀 어려워서 안 했던 얘기, 뭐 이런 것들에 더 흥미를 느끼고 그것으로 인해서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. 단순히 새로운 캐릭터라서 작품을 택한다기보다 예,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더 맞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처음에 시나리오 받고 고민하고 결정을 하기까지 그리고 결정을 하고 나서 영화를 찍는 동안 내내 혼자 이런저런 생각들도 많이 해보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또 같이 함께 했던 것 같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. 근데 현재로서는 얼마나 길게 사느냐보다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긴 합니다. 어떤 영화든 보는 관점에 따라 호불호가 나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. 근데 다소 철학적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무겁다 하면 무거울 수 있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는 영화다 보니까 저는 단지 바람이 있다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잘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네.